오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? 계속 뛰고 계세요. 아, 힘들어.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네. 그 운동 나올 때마다 너무 힘들고 지쳐요. 한 5분 정도 달렸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달렸다 쉬었다 하는 것 같아요. 운동하기 싫으면 정말 눈물 나요. 아, 이거 진짜 빨리 빼야 되는데. 다이어트를 목적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만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근력 운동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매일 아침 운동하는 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. 마트예요. 운동을 했으니까 그 보상으로 과자도 좀 사 먹고요. 그리고 이따 저녁에 일을 해야 돼서 과자가 없으면 집중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먹을 과자를 사러 왔어요. 아,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. 가만히 앉아 있으면 또 입이 심심하잖아요. 맞아요. 아, 좀 빠졌겠지? 운동 항상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좀 체중이 빠지지 않았을까 해서 체중을 재는 일인데 아침에 쟀을 때보단 0.3kg밖에 안 빠진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. 저 크게 입기 가려줘. 이건 사이즈는 3X라지고요. 가슴 둘레가 한 140 정도? 그러니까 남자 빅사이즈 옷이에요. 이게. 초등학교 때가 한 60kg, 중학교 때 80kg, 고3 때는 제일 많이 나갈 때는 102kg까지도 나갔었어요. 그러니까 늘 살과의 전쟁을 하시는 분이시군요. 친구들도 많이 놀리고 뭐 짓궂은 선생님들도 까지 이제 많이 놀렸었어요.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 때는 우울증 진단도 받았었고요. 그래서 좀 감정 기복도 심한 편이고 예민한 편이에요. 이게 당뇨 수치이고요. 콜레스테롤 너무 검사 받았던 거예요. 너무 높은 거죠? 네. 심할 때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, 이제 뭐 당뇨도 갖고 있었고 지방간도 갖고 있었는데요. 대사 수술을 제가 받았어요. 그래서 대사 수술 받고 나서 이제 당뇨나 고지혈증은 좀 완화가 많이 됐는데 고혈압은 아직도 갖고 있어요.